어제는 크게 밀리고 오늘은 크게 또 튀어오르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키워드 놓고 저희가 중심 잘 잡아드릴게요. 함께해 주실 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그래도 좀 웃음이 납니다. 어떤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첫 번째 오전장 키워드 펀치 보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좀 달라진 모습, 시장의 반등이라고 딱 주셨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읽어주세요.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지 오늘 반등의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반등해서 다행입니다. 어제 하락이 좀 무서웠죠. 오랜만에 나오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고요. 코스피 사실 3,400선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3월 10일 날 조금 불안했었죠. 3,400 살짝 깨지면서도 3월 13일 월요일 날 다시 3,400 회복하면서 역시 3,400은 단단하구나 그랬는데 어제는 3,400을 고민할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3,400이 아니라 와,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무섭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3,350도 깨면서 좀 내려갔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750선을 까지 좀 다가가면서 사실 시장에서 좀 무서운 마음이 들죠. 이 공포 심리가 들 정도로 어제 무서운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행이죠. 어제 하락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오늘 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38.63포인트, 그러니까 1.64%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20.43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좀더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7%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 폭은 어제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꽤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인데 이 모습이 유지가 될지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반등은 좋은데 외국인 수급도 수급을 그다음에 살펴보자라면은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386억 원순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26억 원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관망세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 순매수를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매수 금액이 사실 좀 미미합니다. 어제 외국인이 매도했던 금액은 굉장히 컸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이 6,400억 가까운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오늘 코스피 지금 뭐장 초반이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823억은 매수 금액이 상당히 좀 미미합니다. 이 정도 추세라면 장 종료까지 2천억을 많이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코스피보다 좀더 많이 오르곤 있지만 외국인이 845억 원순 매수한다라는 점, 매수 금액이 좀 작은 게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본다라면 이 거래 대금도 많이 좀 낮습니다. 코스피 지금 거래 대금 2조 5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 최근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괜찮았던 점 등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거나 크게 상승하는 양봉이 나올 때 음봉과 양봉의 신뢰도를 만드는 지표는 거래량이거든요. 거래 대금인데 거래 대금이 오늘 좀 낮다라는 게좀 아쉽죠. 코스피 거래 대금이 2조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거래 대금은 4조입니다. 코스닥이 총한 10조 정도였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거래 대금이 낮은 게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 좀 무게감을 좀 떨어뜨리는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보통 이 정도로 상승했을 때 환율이 조금 더 크게 움직여졌으면 좀더 긍정적인데 오늘 환율 하락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점 등은 긍정적이나 환율의 하락폭이 좀 미미하죠. 그리고 이 환율이 여기서 더 깊어지지 않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조금 더이 약세의 폭이 좀 줄어들면서 5원 90전 하락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환율의 하락폭과 거래 대금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 등도 이 상승에 대한 무게감을, 상승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 전기전자 섹터의 수급도 좀 보고 싶은데 전기전자 분명히 상승을 가장 강하게 하는 섹터는 전기전자 쪽 종목들이 많으나 전기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 자체가 좀 작습니다. 126억 순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에는 이 상승에 대해서 앞으로 이좀더 며칠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라고 보기에는 상승의 추세를 만들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다. 오늘 상승은 다행이나 상승의 추세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지표들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서 상승에 대한 연속성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르기는 사는데 거래량을 좀더 강하게 동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다소 좀 미진한 부분까지 함께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볼 만한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장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오늘장 펀치입니다. 2차 전지의 반등. 근래 이 시간 2차 전지 키워드가 거의 빠지지를 않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도 상대적으로 좀잘 버티고, 그리고 반등을 할때그 선두에 나서는 대표적인 주도 섹터 2차 전지. 2차 전지의 반등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요? 우선 오늘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죠. 뭐 거래 대금도 작고 연속성도 좀더 확인해 봐야 되고 불확실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차전지는 우선 오늘 시장의 반등의 중심에는 2차전지가 사실 서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가장 크게 좀 무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물론 순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섹터는 운수장비, 기아와 현대차 그리고 이 조선 업체들 쪽으로 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역시 시가총액의 무게 중심에 있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코스닥으로 가면 사실은 적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는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 BM이고요. 2위가 에코프로인데 6.36% 그리고 13.75% 뭐 거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 외의 종목들도 좀 살펴본다라면 뭐 LNF도 좋고요. 첨보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성일 하이텍.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2차전지가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에 있어서의 상승을 뭐 거의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2차전지 산업만 놓고 봤을 때는 뭐이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은 계속 성장하죠. 근데 이 성장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냐? 시장의 기대치는 결국 주가의 상승 폭이었는데, 상승 속도였는데, 이 속도와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비교해 봤을 때, 산업이 좀더 빨리 성장한다 그러면 주가는 좀더잘갈 거고요. 산업이 조금 처진다 그러면 주가의 성장 속도는, 상승 속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2차 산업, 그러니까 전기차의 산업 성장 속도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출렁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주가가 한번 내려왔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고 산업이 좀 비교적 좀잘 성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2차 전지, 이 앞서 전방 산업인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2차 전지가 잘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시장의 기대치와 어느 정도 부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매출액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성장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단점이 한 가지가 있죠.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주식 시장 자체가 확실하게 안정이 됐습니다.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더 높습니다. 이 멘트를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 지금 없죠. 누구도 그런 멘트를 할수 없을 만큼 시장은 조금 흔들거림. 그러니까 오늘의 반등은 좋지만 어제의 하락은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3월 뭐 25BP 혹은 동결을 할 텐데 그 이후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2차 전지주,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2차 전지주에 있어서는 악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이 성장하는 이 종목들은 분명히 이 포트폴리오에는 필요한 종목임에는 맞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분명히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 뭐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이 리사이클링 관련한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뭐 셀업체도 좋은 모습이 있는데, 이 성장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은 분명히 염두를 해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당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당부도 함께 해주시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펀치, 오늘 시장의 반등, 그리고 2차 전지의 상대적인 강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